너희는 무슨 길을 걷느냐? 그러면 제가 제시해 드릴 건 요거예요. 요거 하나 고쳤죠. 6번을 늘 참나의 현존에 안주하여 살아가라.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인데 실천 지침이라면은 조금 더 실천적인 걸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 말을 참나의 현존에 일체를 맡기며 살아가라. 계속 맡겨 보시라고. 그러니까 맡기라는 실천을 좀 유도하고 싶어서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이 무주열반에는 이 말이 최고죠. 이 말이 더 맞아요. 무주열반이라는 이 진리를 표현하는 걸로는 그냥 진짜로 매 순간 참나의 안주에 살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좀더 맡기라는 맡긴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 참나의 현존을 느끼시면서 거기다 맡깁니다. 저 지금 힘든데 맡깁니다. 힘든 마음 맡깁니다. 하고 맡기고 쉬어보고 맡기고 쉬어보고 꼭 쉬는 것만이 아니라 뭐 중요한 일을 할 때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참나 뜻대로 해볼게요. 아버지 뜻대로 해볼게요. 이것도 맡기는 거죠. 자꾸 맡기면 이게 매사가 늘 열반이고 매사가 늘 참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매 순간 참나와 함께 산다는 거는 참나한테 계속 맡기면서 살아야 돼. 에고가 힘을 조금씩 빼는 게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다가 좀 맡기고 좀 뒤로 후퇴하는 거죠. 참나한테 좀 주도권을 주고 맡겨. 뭐 자기는 완전히 빠지라는 게 아니라 참나와 함께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안 그러면 자기 혼자 독주를 하니까 참나를 안 돌아보고 자기 혼자 달려가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참나를 돌아볼 여유는 있어야죠. 돌아보면서 참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살아간다는 확신이 들려면 계속 맡긴다는 느낌으로 살아가시면 지금 힘드신 것도 맡기고 좋은 것도 맡기고 그러니까 참나랑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거죠. 슬픈 일 있을 때 맡기고 있으면요. 예, 덜 해롭죠. 참나랑 함께 슬퍼하니까. 기쁜 일 있어도 참나랑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만, 굳을 때만 참나 찾지 마시고, 좋을 때도 찾고. 그래야 또그 좋음도 또 오래 갑니다. 막 좋다. 에고는요, 막 좋다 하다 또뭐 하나 틀어지면 바로 그냥 또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좋을 때도 참나한테 맡기며 좋아하면요, 여유롭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좌절하더라도 참나랑 함께 좌절하면 그만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만해가지고 있다가 돌아오는데 안 그러면 끝을 모르고 갑니다. 에고가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용납할 수 없게 돼요. 살아서 못하리요 이런 게 되면 금방 결론이 안 좋아져요.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걸 참나한테 맡기고 아버지, 제가 이런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답이 있으시죠? 맡깁니다. 하고 딱 쉬시면 또 그냥 정신 말짱해져 있으면 정신만 차려져 있으면 또 돌아온 겁니다. 계속 정신만 이렇게 차리고 살아가시는 게 이게 최고의 수행입니다. 일단 이게 합당에 오시면 요즘 이제 단전호흡이나 제가 호흡 수련을 한 번씩 제가 문제예요. 제가 좀 참아야 되는데 에너지 수련, 호흡 수련 이래서 중요합니다. 한번 지르면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오셔서 호흡만 하려고 그래요. 저는 다된것 같습니다. 호흡만 에너지 수련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에너지 수련을 자극하고 있으면서 에너지 수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 내용은 꼭 아셔야 할것 같아서 했지만 제가 천국의 영주권이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집 마련이 급하지 않죠. 영주권이 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주권이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참나 좀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참나와 함께 가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삶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야 돼요. 사는 방식을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뭔일 있으면 참나 찾고, 뭔일 있으면 참나랑 의논해서 해결하고. 이게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영주권자라고 할 수가 없죠. 시민권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국의 법인 양심 육바라밀까지 잘 알고 살아가면 시민권자 되는 거는 그건 영주권자 되시면요. 홍의각당 강의를 안 듣고 영주권자가 되시면 또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 따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는 아주 탈선해 버릴 수도 있어요. 견성 이후에 윤리도덕도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당 강의 들으시면서 천국의 영주권자, 참나 안주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실 리는 없잖아요, 사실. 자명 찜찜 얘기를 얼마나 들으셨는데요. 그렇게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학당 강의 들으면서 일단 영주권 받으시면요. 제 장담한데, 그 시민권 이거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왜냐? 그렇게 계속 사시면, 몰라와 자명으로 계속 사시면, 육바라밀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걱정 마시고, 일단 내 안에 있는 이 참나의 세계. 이 하느님의 세계입니다. 우리 민족에서는 이 자리를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쪽에는 성령이라고 하죠. 하느님 자리. 삼위신구에 그러잖아요. 이 우리 에고 자리고. 너의 그 자아의 해계, 즉 삼위신구에서는 너의 정신의 해계, 뇌에 그래, 뇌에 내려와 있. 하느님이 이미 뇌에 내려와 계시다. 이게 너의 정신의 해계 내려와 계시다. 사실 이 핵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을 일으키죠. 여기 이미 내려와 있으니까 너의 본성에서 하느님을 찾아라. 이게 우리 민족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제대로 공경하시려면요.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리셔야 돼요. 매 순간. 하느님과 함께 살려면. 이게 나의 본성 참나라고도 할수 있지만 나의 참나가 뭐냐? 하느님이에요, 사실은. 우주의 고차원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시공도 없어요. 의식만 있어요. 거기서 이 저차원들이 나온 겁니다. 4차원이니 3차원이니 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는 그 고차원 영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신도 다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생각, 감정, 오감 갖다 쓰는 게다 여기서 나온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나의 뿔이라고 해서 참나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하느님 자리예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시공을 초월한 어떤 분별도 없는 신의 영역.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그 영역을 자각하고 살아가시는 게 최고의 이제 경천의 생활입니다. 자각한다는 게 이제 자각 1차적으로는 자각이죠. 근데 자각의 깊이는 또 다르죠. 육바라밀까지 자각하셔야지 더 나아가. 그러면 이제 제대로 경천이죠. 근데 일단 내 안에 있는 이런 신성한 영역이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1차적인 자각은 되죠. 경천은 되죠, 1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별일 없다. 그럼 하느님을 경배하시고, 하느님을 예배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몰라 하고 깨어 계시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 하느님 뵙고 있잖아요. 묵묵히,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뵙고 있는 거. 이게 예배죠. 최고 예배죠. 하느님에 대한 공경은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는 하느님을 만나고, 2차적으로는 하느님 뜻에 따라 에고가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게 경천이죠. 하느님 존중하는 거죠. 이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맡김이죠. 하느님, 저 힘든 거, 모자란 거다이 에고로 안 되는 거 하느님한테 맡깁니다. 거기가 뿔이잖아요. 이거 다 제일 아니잖아요. 제일만은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다 관여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에고가 기존의 그런 문제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참나의 현존 안에 살아가라 이 말이랑 같은 말인 겁니다. 매 순간 참나한테 맡기면서 살아가라. 생각도 좀 맡기세요. 내 생각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생각이 자명합니까? 라고 묻는 게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명합니까? 자명 안 하면 안 하려고요. 자명 안 하면 안 할랍니다. 자명합니까? 이거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고민 아예 안 할랍니다. 맡기고 좀 쉴랍니다. 맡기고 쉴 수도 있고. 이 생각이 자명합니까? 자명 찜찜하면 안 할랍니다. 하고 묻는 것도 맡기는 거. 맡겨서 처리하고, 맡겨서 쉬고, 맡기고 쉬고, 맡겨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맡겨가는 사람은요, 그분은 이미 천국의 영주권자는 뭐 튼튼하고, 제가 볼땐 곧장 시민권자로 향해 가요. 안 있으면 시민권 나올 뿐입니다. 이 정도 해놓고 본내집 마련 이런 거 신경 쓰셔도 늦지 않아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태식이나 이런 거는 그 여러분이 진짜로 참나 안에 살아가고 이렇게 참나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고 쉽게 다 돼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나 안에서 확고히 살아가신다. 그런 거는 도와드릴 수. 예전에도요, 양심이 중요한 게, 단전업 잘한 사람들은 많아요. 에너지 수련한 사람들은 많아요. 욕심꾼들이 특히 잘해요. 소시오들이 더 잘해요, 단전업.
수행법 중에 단전업이 뭐가 문제냐면 소시오들이 더 잘해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양심에 걸리는 건 없구나 하고 잡니다. 욕심꾼은 잠안 자고 호흡합니다. 이거는 에너지는 모으는 수련이라 욕심 있는 사람이 잘 모아요. 아주 잘 모아요. 피한 방울도 아껴가면서 정혈을 모읍니다. 아, 무섭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악착 같아야 이게 잘해요. 그런데 참나는 어떤가요? 나야 잘해요, 나야. 틈나면 나버려요, 나버리고 나버리고 욕심 나버리고. 그럼 이래야 사람이 더 순수해지고 마음이 맑아지거든요. 이 수행하던 분이 에너지 수련하려면 갑자기 막막해요. 이게 좀 달라요. 갑자기 모아야 돼요. 늘 놔버리던 사람이 모아야 되니까 힘들어해요. 근데 모으는 거 잘하는 분은 또 놓는 걸잘 못해요. 이게 종교가 막 찢어져가지고 단학하는 사람하고 명상하는 사람 막 찢어져서 따로 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함께 닦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하늘이 남자, 여자 만들어 놓은 건 이유가 있죠. 그 중간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습니다만, 양극으로 남성, 여성이 우주에 음양이 존재한다. 근데 둘이는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서로. 둘이 서로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혐오하기 딱 좋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왜 이걸 이해해요? 더큰 판에서. 왜이두 에너지를 우주는 나와서 함께 공생하면서 이 우주를 운영하라고 했을까? 요걸 이해 못하면 답이 안 나오듯이 똑같아요. 한쪽은 놔버리는 수행, 한쪽은 모으는 수행.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수행을 왜 저렇게, 저딴 식으로 하는지. 근데 왜 이게 공존할까요? 왜 이걸 성명 산수라고, 본성 공부, 생명 공부, 에너지 공부, 함께 해야 된다고 할까요? 큰 도인은 왜 이거 함께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주는 이런 음양을 통합한 자리거든요. 우주의 본판이.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우주의 본판이 참나 자리 그려놓은 겁니다. 음양을 딱 그려놨다고요. 음양의 모순성을 참나가 이미 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분별이나 모순이 없어요. 근데 현상계 펼쳐지면 이 양에서 파생된 거, 여기 음에서 나온 것들이 현상계 안에서 펼쳐지면 이 현상계 안에서는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투쟁하게 돼 있습니다. 참나의 세계는 투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형은 거기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음양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나왔다고 태극기에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 우주의 음양.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원성은 거기서 나왔다고 그려놓고 태극 그런 거예요. 우주의 씨알. 위대한 씨알. 그래서 태극. 근데 현상계에서는 지지, 막 싸워요. 지지고 볶고 난립니다. 근데 절대계에서는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계에서 남녀, 음양, 양음이 찢어져가지고 성공부, 명공부가 찢어져 있지만 절대계에서는 하나입니다. 원래. 그 하나를 읽어내야 큰 그림이 보여서 이두 공부가, 이두 세계가 이원성이 하나로 굴러갈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결국 도가 높은 사람은 음양을 굴려서 쓰고, 도가 낮을수록 자기와 다른 걸 혐오하고 못 받아들이게 돼 있어. 이런 것도 생각해. 공부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공부 자체도. 수행을 하려고 해도 내려놓는 공부와 모으는 공부가 또 같이 있어요. 내 취향 따라 뭐 맞는 걸 먼저 하시죠, 보통. 단전호흡 맞는 분들은 호흡만 막 2분, 3분, 10분씩 합니다. 그런데 명상은 되냐? 그러면 똑같아요. 정신은 늘 평소 에고의식이에요. 가끔 몰입은 되지만. 근데 또 견성하신 분들은 늘 참나 상태래요. 그래도 단전호흡 하셔야죠. 일체가 공한데 단전이 어딨냐? 하고 또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계속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럼 둘이 대화 한번 말 섞고 나면 다신 대화 안 섞겠죠.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로 보였네. 이게 이두 공부를 닦아야 내가 온전하게 신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이미 영성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도와드리고 싶은 거니까 한쪽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알아서 하실 거니까 안 되는 거라도 계속 마음을 내서 하시고, 네, 제가 1차로 권하는 거는 특별히 단전호흡에 재능 있으신 분 아니면 이런 참나 천국의 영주권자가 되시기를 먼저. 단전호흡 하시면서, 하지만 하실 때 천국의 영주권을 받아서 참나 안에서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데더 집중해 주세요. 그게 경천입니다.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하느님을 모시지 못하는데 그 에너지 어디다 쓰게요? 에너지 많으면. 하느님 모시는 데 써야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이 우주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 영화 신과 함께에서 그 신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신과 함께가 여러분 참나와 함께가 무주열반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나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쉴 때도 참나와 함께, 그 깊은 명상도 참나와 함께, 현상계 자질구레한 일처리도 참나와 함께, 아주 사소한 거 하나도 참나와 함께, 참나한테 맡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나. 에고가 너무 주도권 쥐지 말고 참나한테 조금이라도, 51% 이상 다 맡기세요까지도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맡기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인이 돼 가실 거고, 나중에 진짜 51% 이상 맡기는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다 성인 되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될 리가 없으니까 찰나찰나 51% 찰나라도, 그리고 평소에라도 조금은 참나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요것만 잘 되시면 영주권자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이 정도 실전적 변화를 못 가져오는 수행으로는요,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가 없고 해탈을 논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머리만 굵어져 있지. 또 급하다고 단전음만 드립도 하면 또 에너지 뻗쳐가지고 에고가 더 강대해져요. 수행이 약한데, 참나 수행이 약한데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에고가 뻗쳐요.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아무나 붙잡고 시비 걸고. 내가 상대방보다 우위라는 걸 입증하려고 약육강식의 마인드로 굴러가요. 저도 그렇게 에너지 세질 때 저를 관찰해 보면요, 깨어있지 못하면요, 딱그 아주 그 마군이 되기 좋은 상태로 갑니다. 에너지가 뻗치면 약육강식 논리의 지배를 받기가 더 쉬운 상태가 돼요. 내가 에너지가 강하니까 에너지 약한 자들을 부리려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서 좀더 가면 사이비 교주 되는 겁니다. 그대로. 거기서 다시 깨어있고 그것도 내려놓고 하느님한테 맡기고 양심 찾고 해야 몰라 자명, 몰라로 맡기고 자명으로, 몰라로 맡기고 자명으로 양심 찾고 해야 그 에너지가 좋은 데 쓰여요. 저도 많이 겪어봐요. 간이 막배 밖에 나올 때 있어요. 에너지가 뻗칠 때는 천하에 막 두려울 게 없고 혼자 그러는 거죠. 그냥 괜히 막그 상대방 만나도 내가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거를 막좀 입증하고 싶고, 그런 좀 유치한 상태의 수행자들 많아요. 이제 딱 준후 단계. 이런 유아틱한 단계에 이런 영성 수행에 딱 머물러 버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이비 교주 노릇하면서 누군가 따르고 하느님처럼 모셔버리면 자기가 또다간줄 알죠. 착각하죠. 저희는 이제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와서 컨설팅 받는 곳으로서 예, 당신은 어디에서 문제가 빠졌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뭐 단순히 무슨 비판만 하고 비방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잘못되면 그렇게 될수 있다. 좀 영성의 우리가 그 의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몸이야 다 전문가들 있으시지만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요, 일생 괴롭고, 저는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 그분은 미쳐서 사니까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은 뭔 죄입니까? 다 같이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자명해지시면, 그때 이제 진짜 하느님과 함께, 신과 함께,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맛을 보시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나 한단 말이야. 과거에 무슨 그 집착 때문에 내가 그런데 매몰돼 있었구나 하십니다. 그래서 벗어나시고 나면 자명해지실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어떤 그 마음이건, 생각이건, 사상이건 몰라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몰라 하고 존재만 해보세요. 과거는 가고 없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지금 존재하시죠. 제 주먹 막 눈에 핏발 세워서 보지 마시고 그냥 지그시 보세요. 또렷이, 제 주먹 또렷이 보일 정도만 보세요. 과거는 가서 없죠. 미래는 아직 안 왔죠. 저 보고 계시죠? 그 정신. 그 정신 있죠? 이거 보고 있는 정신. 그냥 또렷이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고요. 그 상태가 지금 이 순간, 그 보고 계신 그 정신 상태. 눈 감아보세요. 거기 정신 있잖아요. 방금까지 제 주먹 보고 있던 정신 거기 있잖아요. 늘 점검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경천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느님 공경합니다 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하느님 맡깁니다. 공경한다면서 안 맡겨요. 하느님 공경합니다. 하느님 모십니다 하고 딱 맡기고 내 모든 걸 거기서 주관하는 거 압니다 하고 맡기고 있는 거죠. 뭐. 자, 보세요. 두 가지 맡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모든 걸 맡기고 쉬는 것도 맡김이고요. 나와서 일 처리할 때 하느님 뜻대로 양심대로 일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양심 분석을 이제 몰라 해서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양심 분석을 해봐요. 나는 이렇게 욕심껏 처리하고 싶은데 양심은 이렇게 하래요. 그럼 내 뜻대로 가는 게 나을까요? 양심 뜻대로 가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맡김이 또 나와야 됩니다. 하느님한테 맡겨졌대요. 나한테 양심하라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내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대로 가보자. 하느님 믿고 한번. 요것도 맡김이죠. 두 가지 맡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한테 맡긴다 하는 것도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하느님 현존한테 모든 걸 맡기고 쉰다는 의미도 있고, 그 하느님 현존과 함께 하면서 문제를 하느님 뜻대로 처리한다는 것도 맡깁니다. 그래서 이게 무주열반이에요. 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맡기고 살아야 돼. 내가 너무 주가 되면 안 되고, 맡기고. 근데 사람은 그렇게만 못 살아요. 에고가 뭔가에 또 주관하고, 에고가 빠져서 하고 있어요. 그때라도 빨리 맡기면서 빠져나오는 그 전문가가 되시길 바래요. 내가 뭔가 너무 힘쓰고 있다. 빨리 손 털고 빨리 맡기시고 돌아오고.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성인들도 비슷해요. 순간적으로는 에고에 확 빠집니다. 근데 성인들은요, 빠졌다가 바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빠졌다가 한참 갈 때까지 갔다가는 이제 나와요. 나오기라 하면 다행이지 이제 못 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멀리 가기 전에 빨리빨리 돌아오는 연습을 하셔야지 빠졌다는 거 가지고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빠졌으면 빨리 털고 하느님한테 그대로 맡기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느님 제가 좀 이쁘게 해서 맡길게요. 그게 아니라 내 못난 마음 그대로 맡겨야 돼요. 아버지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꼼수 부리다가 이렇게 된거 아시죠? 그 마음을 또 어떻게 덮어보려다가 더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된거 다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계셨죠? 그대로 맡깁니다 하고 맡겨버리면요. 맡기고 깨어 있으면 또 다시 온전해져 있어요, 내가. 근데 그 모자란 나를 붙잡고 있으면 계속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밑 빠진 독은요, 연못에다 던져버리시라. 그러면 그밑 빠진 독도 물을 온전히 채우는 그릇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들을 바로바로 참나에다 던져버리고 쉬면서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보는 연습. 맡기고 지켜보면서 자명한 방향으로 계속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거. 여기 전문가가 되시면 이미 천국 영주권자죠. 시민권은 이미 제가 볼때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단학이나 에너지 수련 도와드리는 거는 더 쉬워요. 그런 분들은 단전호흡도 더 쉽게 하고 태식이니 하는 현상도 더잘 닦아 가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옛날 도인들은 그 사람 됐나 안 됐나만 보고요. 사람 됐으면 그냥 에너지는요. 거의 주입해서 만들어져 버리기도 해요. 진짜로 옛날에.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 만나는 건 어려워요. 이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을. 다 욕심을 가지고 수행해요. 예전에도. 예전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예전은요. 예전에는 더 심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예전에 산에 들어가 돌 닦는 분들은요. 사실 일확천금을 바라고 들어가서 돌을 닦는 분이 많아요. 산에서 신통을 얻어서 내가 다른 걸로는 세상에서 지금 먹힐 재주가 하나도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주문 하나 들고 산에 들어가서 요거 통하면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집도 사고 이쁜 마누라도 얻고 다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욕심 그득해서 하다 보니까 주와 인마에도 빠지고 문제도 많이 나죠. 왜냐면 하늘이 그냥 쉽게 그런 걸 주지 않죠. 어떻게 그 사람 인성을 안 보고 신통을 어떻게 하늘이 그냥 줍니까? 그런데 이 사람 계산에는 산에까지 가서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부도일이 커서 그러겠지.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상당수는 욕심 때문에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먹을 게 없거든요.
이게 어느 하나의 이거 되게 히든 카드 같은 게 주문 하나 들고 산에 가서 통하기만 하면 나는 도인 대접 받으면서 살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이라고 더 순수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이야기들 보면요.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돛 닦으러 산에 간다 그러면 큰 진짜 욕심이 작은 게 아니라 더큰 욕심이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좌절되죠. 패인데요. 그 산에서 돛을 닦았으면 순수함으로 돛을 닦았으면 10년, 20년 가서 자기 목표가 안 이루어지더라도 도인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패인이 돼 있다고요. 욕망이 좌절돼 버렸기 때문에. 낭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양심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상근기들이 하시는 그 일이고 그게 제일 공부에 제일 좋은 그 습관들이기입니다. 그걸 들이시면 에너지 수련 이런 거는요. 저희 학당에서 여러분 하기 싫어도 저희가 강요할게요. 왜 그러세요? 집 하나 장만하셔야죠. 심의권만 있어서 안 되죠. 하고 어떻게든 제가 강요해서라도 하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참나한테 맡기는 삶. 기본적인 저희 학당에서 지도하는 호흡 정도 해주시면 에너지 충분해요. 한 10초, 20초 정도, 10초, 10초 들쑥날쑥만 해도 여러분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자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다 대줘요. 한 20초만 하셔도. 그런데 좀더 욕심내시면 더 하셔도 좋죠. 그런데 주가 분명히 지금 나는 늘 참나한테 맡기며 살아가느냐, 요게 주가 돼야지. 에너지 수련만 하면 또 뭔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일확천금 사상에 빠져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한데 제가 태식을 지도해 드린 분 중에 그런 분들 꽤 계셨거든요. 지금 학당에 한 분도 안 남아 있습니다. 컸죠. 태식을 했어요. 당장에 뭐가 됩니까? 안 되죠. 좌절하고 사라집니다. 본인 혼자 되게 기대했다가 낭망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태식 여러분, 태식을 하고 뭐 에너지체가 막 각성된다고 해서 당장에 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이 에너지가 뭔가를 해줄 거야라고 믿고 있다는 건데 이거 일종의 이런 좀 에너지라는 그런 에너지가 사실은 현상에서 돈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외적인 힘에 기대서 내 정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상 아닙니까? 이거 이러면 우상숭배가 되죠. 이거 안 돼요. 에너지에 집착하시는 거안 돼요. 내 정신은 내가 컨트롤 하면서 정신 인성 좋고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이 돈 생기면 좋은 데 쓰시겠죠. 근데 돈만 많다. 그럼 정신은 인성은 닦여 있지 않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입장을 정리하시고 틈나는 대로 몰라 하세요. 혹시 단전호흡 걱정되시면 몰라 하고 맡기세요. 다 맡기고 계시다가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닦이시는 거 봐서 이제는 제발 좀 호흡 좀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막 간청할게요. 제발 호흡 좀 하고 갑시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제가 지도 드렸어요. 예전엔 사람이 더 적으니까 제가 직접 막, 아, 제발 이제는 몸 공부 좀 하라. 막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지금은 또 많은 멘토들이 같이 관찰하면서 뭔 사정이 있으면 저한테 다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함께 토론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공부 방향을 같이 계속 상의해 가면서 멘토들이랑 제가 다 관찰해 가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미친 척하고 여기 오셨으면 몰라만 하시면서 계속 참나한테 맡겨 보세요, 한번.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영혼의 변화를 가져오나 이걸 충분히 실험을 해 보세요. 몰라 하나만 가지고. 몰라 하나만 통해도 여러분 승산 스님이나 이런 분들 몰라 하나 통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승산 스님은 세계 4대 생불에 들어갑니다. 달라이라마와 함께 서양에서는 생불에 들어가는 분이. 근데 그분이 뭐 했냐? 몰라 하나예요. 몰라. 오직 모를 뿐. 전 세계 나가서 그것만 강의해요. 50% 모르면 50% 괜찮고 100% 모르면 100% 완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까 문제입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다니셔가지고 세계에서 4대 생불 소리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 그거 하나 해서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는 이 작업이 지금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그게 그겁니다. 다 맡겨버리고, 맡기고 그냥 계속 가버리겠다는 삶을. 에고도 고민해야죠. 고민하시되, 고민하는 내용을 또 맡기고 가세요.
고민은 실컷 하세요. 맡기세요. 그런데 그 고민을. 자, 저는 이 정도 고민해 봤습니다. 이제 아버지 차례입니다.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맡기고 여유롭게 걸어가겠습니다. 자명한 길로만 가겠습니다. 양심에 맞으면 해버리고, 안 맞으면 안 해버릴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가십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안 망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줄 알았는데 또안 망하죠. 또 아버지가 자꾸 살려놓는 것 같아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요,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인류에게 퍼뜨리지 않으면 인류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지배하고, 뭐좀더 가진 사람이 지배하고, 돈 가진 사람이 지배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그게 아니라 돈 높은 사람들이 지배가 아니라 지배를 할 수가 없죠. 돈 높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중생들을 자극해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빨리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남 지배하려는 게 에고의 속성이거든요. 에고가 좀 둔화된 사람 아니면, 에고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아니라면 절대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뭐 하나 더 가지면요, 이게 또 가진 거 가지고 유세하게 돼 있어요. 갑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갑질한다는 걸 알아차리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도 헤아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도 할수 있고, 이런 역량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갑질을 안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정보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막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고 참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참는 법을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홍의각당에서 그런 법을 실컷 지도해 드릴 테니까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다 깨어 계시죠? 뭘로 하고 계시죠? 계속 정신 딱 이렇게 웃고 노는 중에도 딱딱 정신을 눈만 지그시 초점 딱 뜨는 정도에서 이 느낌으로. 사실 지금 그감 있으신 분들은 요거 아실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팁으로 드리면, 깨어 계시면 머리가 좀 윙해요. 그 느낌 있으셔야 돼요. 그 윙한 느낌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약간 알딸딸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계속 잡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짓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안 가시게. 그래서 그 느낌만 계속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더 요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원에 우리가 같이 있고, 절에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서로. 너도 잡냐? 나도 잡는다 해서 서로 이렇게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크게 어긋난 짓만 안 하면서, 육바라밀을 왜 해야 되는지 연구해 가면서 일생을 사시면 다큰 보살 되실 수 있어요. 다른 뭐 길이 있지 않아요. 지금 약간 그 뇌가요, 윙하게 돼 있어요. 징 한달까, 윙 한달까. 표현하기 힘들지만 아실 거예요. 깨어 계시면, 참나가 좀더 드러나, 각성돼서 드러나 있으면 약간 알딸딸하고 약간 초연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 걸음 떨어지면서 이렇게 바라본 느낌이 더 강해지고. 뭔가 보호막 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세상에 바로 끌려가지 않고 뭔가 내가 좀더 여유 공간이 있는 느낌, 세상과 나 사이에.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사시는 게 하느님 모시고 잘 사시는 거예요. 하느님 모시고 잘 살면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한테 계속 맡기고 상의해 가면서 사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성이 딱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